자, 선분의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인데 역시 공간 좌표에서 내분점, 외분점, 무게중심, 뭐 중점하는 거다 그냥 Z 좌표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. 계산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. 그럼 2대 1 내분하는 점 우리 다 배웠었죠. 2 플러스 1, 2 플러스 1, 콤마 2 플러스 1, 콤마 2 플러스 1, 콤마 세 개인 거예요, 이제. 2 플러스 1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. 그럼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 써준 거거든요. X좌표부터 쓰면은 여기다가 3 써주고 여기다가 1 써주고 Y좌표 써주면 여기다 4 써주고 여기다가 2 써주고 Z좌표 써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써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. 그 좌표를 구하면은 3분의 자, 7 3분의 10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. 이렇게 구하면 끝이죠. 마찬가지 외분점 2대 1이죠. 그러면 2 빼기 1분의 2 빼기 1, 콤마 2 빼기 1분의 2 빼기 1, 그 다음에 콤마 2 빼기 1분의 2 빼기 1이라고 쓰고, 그 다음에 좌표. 뒤에 거 먼저 써주는 거죠. X좌표 3 써주고 여기다가 1 써주고, Y좌표 4 써주고 여기다가 2 써주고, 세 번째 Z좌표 마이너스 2 써주고 여기다가 3 써주고 똑같은 거죠 지금. 그렇죠? 그러면 1분의니까 601이어서 5, 8 빼기 2여서 6,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5, 6,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. 중점 두개 더해서 반절이죠. 그러면은 3하고 1 더해서 반절 2, 4하고 2 더해서 반절 3, 마이너스 2하고 3 더해서 반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